야, 드라마가 초반부터 아주 흥미진진하네. 아, 그런데 이게 드라마에서 전화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네. 야, 정말 전화기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게 3편 되니까 폰이 바뀌었네? 저 폰이 아니었는데, 원래? 아, 그런데 저폰 어디서 내가 많이 보던 폰인데? 그래, 내 피처폰 상자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 애니콜인데. 애니콜 없네. LG폰 큐리텔 VK 모바일. 아, 이런 삐삐 스카이도 있고. 아, 그런데 그 애니콜폰이 내가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폰인데 이상하네. 아, 그래, 맞아. 이게 아버지 유품이었지. 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살짝 무거운 분위기로, 항상 인트로는 개그 컨셉으로 했었는데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조금 하다 보니까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던 폰이 많이 봤던 폰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폰인데 창고, 서랍 다 찾아봐도 없길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사드렸던 폰이 수리남의 주인공이 쓰던 바로 그 폰이었습니다. 삼성 애니콜 SPH W8400 폰이 바로 그 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슬라이딩 폰으로 뭐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죠. 이 특수한 삼성의 젠더가 없으면은 충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젠더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오래된 피처폰들 보면은 이다 잘라져 있죠, 여기. 이 마개는 다 거의 대부분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또 24핀을 또 연결해야 되죠. 24핀 충전기를. 예전에는 뭐 전용 충전기가 여기에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충전하려면 이렇게 충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전용 충전기 또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에게 추억이 담긴 폰이 또 넷플릭스 드라마의 주인공이 사용하는 폰이라서 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이 리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끔 삶이 힘들 때 그럴 때한 번씩 켜보는데, 뭐 요즘에는 직장과 유튜브를 병행하느라 바빠서 켜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켜보면 또 눈물이 나죠. 켜보면 또 안에 저와 뭐 친구들, 가족 간의 그런 통화 목록, 문자 메시지는 별로 안 하셨기 때문에 통화 목록이나 아니면 당시 키우던 강아지 사진들 뭐 이런 게 남아 있어서 눈물이 나기 때문에 또이 리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켜보는 건또저 혼자 있을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리뷰를 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뷰를 시작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중고 제품을 찾다 보니까, 네, 중고 제품이 마침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네, 임대폰 상자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똑같은 애니콜 폰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게 되어서 이 리뷰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공이 쓰는 이 폰, 애니콜 폰, 그리고 다른 여러 폰들, 모토로라, 피처폰, 그리고 뭐 스마트폰들은 이렇게 대부분 그때는 쿼티가 있었었죠. 네, 이렇게 모토로라도 쿼티 있는 폰도 있었고,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놨습니다. 이 중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폰도 있고 등장하지 않는 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뭐 저는 이미 이 폰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폰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일주일 뒤에 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첨자 발표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하도록 하겠고, 뭐 예전 같으면 이폰 줘도 안 갖는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드라마에 나와서 주인공이 사용한 폰이기 때문에 뭐 소장하시면은 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이 상자채로, 임대폰 아닙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폰들을 그 당시 그리고 뭐 그 당시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시대를 전후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폰들을 제가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뭐 기술의 발전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뭐 사용했던 폰들을 뭐 저의 사연이 있는 폰도 있고 뭐 다 대부분 뭐 이런 전자기기들은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 수년간 썼던 그런 제품들, 추억이 담긴 제품들, 기술의 발전도 볼 수 있지만 또 한 개인이 쓰던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한번 수리남에 등장해서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그런 폰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넷플릭스 화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기기들에서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인구와 교회에서 예배본을 사진을 찍었던 폰 이것도 삼성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애니콜 미츠 M450 PDA폰하고 비슷한 모양인데 좀 다릅니다. 보시면 여기는 네이트가 있고 거의 모양은 같은데 아마 이 같은 시기에 나왔던 피처폰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폰은 뭐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일단은 어떤 폰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뭐 이 폰은 1화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대부분 이 애니콜 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폰 위주로 1화에 나왔던 폰은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에서 나왔던 혹은 뭐 다른 제조사에서 나왔던 그런 피처폰들을 알아보기가 힘든 게 자 보시면 애니콜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뭐 의미 있는 제품들 몇 개 이렇게 소개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네 이제 출시 제품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99년부터 보시면 와 뭐 장난이 아닙니다. 뭐 요즘에 삼성에서 나오는 폰이 갤럭시 시리즈 몇 개 그리고 폴드 시리즈 두 개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뭐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게 다 그리고 국내에만 발매됐던 제품들입니다. 뭐 해외 전용폰으로 나갔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아직도 끝이 안 납니다. 네, 2008년 야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폰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뭐 2007-8년 뭐 그때쯤에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애니콜만 이렇게 있고 뭐 LG의 사이언도 있고 스카이 뭐 정말 많은 제조사들이 이렇게 많은 폰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정말 그야말로 가격 경쟁 뭐 요금제와 더불어서 공짜 폰으로 풀렸기 때문에 2년마다 다 한 번씩 폰을 바꿨었죠. 그때는 어차피 요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 폰을 쓰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애니콜 W8400 피처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리뷰에 앞서서 제가 웬만하면 스포일러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편집을 해서 내보내겠지만 혹시라도 이 드라마를 전혀 안 보셨거나 나중에 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네, 이 드라마 나오는 장면은 피해서 폰 장면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애니콜 폰이 가장 잘 나오는 장면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 여기서 가장 잘 나오네요. 네. 이 폰이 바로 SPH-W8400 이 당시에 피처폰들은 다 애칭 뭐 명칭이 있었습니다. 연하의 햅틱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폰의 경우에는 심플 앤 슬림 슬라이드입니다. 네 상당히 슬림하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 디자인도 심플하고 피처폰들을 보시면 뭐 이렇게 전화기 버튼 이런 게 상당히 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삼성의 후기 애니콜 모델로 가면서 이렇게 버튼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후기형에서는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버튼 모양도 보시면 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런 아이콘을 많이 썼었죠. 그런데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한 모양의 아이콘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 제품은 그래서 2009년 8월에 나온 폰입니다. 아 잠깐만 이게 시대상이 2008년에서 9년 사이 그리고 중간에 박찬호가 야구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박찬호가 필라델피아 소속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2008-9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조금 미스매치죠. 주인공이 중간에 이 폰을 쓰게 되는데 그게 아마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일 텐데 이 폰은 2009년 8월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시대 배경을 알려주는 포스터가 나옵니다. 이 포스터가 2009년 4월에 교육감 선거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옵니다.
나와 있는데 수리남에 갔다 와서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이 2009년 4월인데 이 폰이 더 뒤에 나왔다는 게 조금 안 맞죠. 하지만 이 폰 자체가 이렇게 제가 아버지를 사드렸듯이 뭐 일반적인 가장들이 많이 쓰던 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폰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지금으로서는 정말 쓰기 어려운데 화면이 2.4인치 QVGA 240-320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있습니다. 블루투스 2.0.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30만화소, 후면에 200만화소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네, 배터리는 880mAh. 요즘 배터리 뭐 4000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로서는 뭐 이 정도 배터리로도 무선 통신으로 나가는 배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배터리라도 많이 사용 안 하면 2, 3일까지도 사용이 가능했었죠. 드라마에서도 상만이 형 하면서 통화를 자주 했었는데 문자도 그렇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애니콜. 자, 예전에는 이렇게 뭐 폰 사용할 때 전원 버튼 안 누르고 이렇게 열면 켜졌었죠. 메뉴. 특이하게 여기 음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악. 네. 쇼를 사용해야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삼성의 단자를 이용해서 이어폰 젠더를 사용해서 음악을 들었었죠. 네. 그리고 메뉴 한번 보시면 네, 뭐 사진 앨범, 카메라. 이 옆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이 버튼으로 찍을 수도 있고 이 옆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야말로 전화하고 메시지, 사진 뭐 그 정도였죠. 알람 뭐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고 비행기 탑승 모드도 있고 어휴. 네, 이 벨소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죠. 이 벨소리도 되게 상당히 많이들 사용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아, 정말 벨소리가 뭐 끝이 안 나네요.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여기 들어가면 쇼에 들어가면 뭐 인터넷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메인이었죠. 돈 버는 이 당시에 통신사로서는 음악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쇼가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블루투스 모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전화번호부, 메시지, 비디오, 도시락, 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애니콜 W8400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 폰은 드라마 초반에 잠시 나오는 폰입니다. 강인구의 친구 박응수가 사용하던 폰인데 네, 바로 스카이 게임폰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이 다 사라졌죠. 애플과 삼성 외에는 뭐 대부분 마이너로 전락을 했고 그 당시에 메이저였던 뭐 노키아도 그렇고 뭐 다 사라졌습니다. 이 당시에 스카이폰의 위상은 한국에서는 지금의 애플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쇼츠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인기를 끈 제품인데 2006년에 나온 스카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디자인은 좋지 않은데 자, 스피커가 네, 이게 스피커가 여기 두 개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뭐 지금도 보면 놀라운데 뭐 이 당시에 이런 정말 다른 회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스카이였습니다. 2005년도에 출시한 스카이 게임폰 IM8300이 되겠습니다. 디자인도 보시면 뭐 글쎄요, 지금으로선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뭐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이 키패드도 이렇게 다른 일반 키패드들과 달리 네, 보통 이런 폰들 보면 이렇게 뭐 다 네모난데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것이 이렇게 모토롤라에 영향을 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스카이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감성으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이 스카이 게임폰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GXG라고 이 GXG 전용 게임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게임폰이라면은 사실 게임이 뭐 할 게 100가지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 되질 않았습니다. 재밌는 것도 없고 게임폰에 게임이 없으면 망하는 거고 스마트폰에 앱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블랙베리처럼 그런 운명을 맞이했던 게임폰이 되겠습니다. IM8300. 하지만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게임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 IM8300은 가장 성능이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3D 기능도 그렇고 뭐 로딩이라든가 3D 구현 능력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진 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게임폰들 중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스카이, 이 스카이 감성으로 말이죠. 네,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런 뭐 LED 이런 것들 스카이만의 다 감성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폰 중에서 정말 사운드는 뭐 압권이었죠. 스피커 보십시오. 대부분의 폰들이 다 모노였는데 스테레오이면서 이렇게 스피커도 큰 정말 당시 핸드폰으로서는 상당히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벌집 모양의 키패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디자인이었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2005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나온 폰과 거의 사양이 비슷합니다. LCD의 경우에는 2.2인치의 QVGA. 네, 전면 카메라는 없지만 네, 포커싱도 오토 포커싱도 지원하는 카메라 사이즈가 뭐 차원이 다르죠. 네, 그런 폰이었습니다. 플래시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고 보면 반셔터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네, 카메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카메라 버튼 누르면 여기서 사진 촬영으로 바로 들어가지진 않는데 여기 누르면 아, 카메라 커버를 열어주세요. 네, 이렇게 카메라 커버를 열어서 지금으로서는 정말 허접한 화질인데 당시 폰들에 비교해서는 놀랄만한 화질이었다고 합니다. 야, 포커싱 잡히는 거. 야, 거의 뭐 접사 수준으로 고성능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그런 폰이었습니다. 네. 뭐 다른 기능들이야 뭐 똑같죠. 그 당시 폰들에 나오던 기능들. 스카이 사운드. 야, 진짜 뭐 사운드가 야 정말 뭐 이 당시로서는 놀라운 수준의 사운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LED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 다른 폰들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성능들이 있습니다. 네, 뭐 자동 로밍, 뭐 자동 응답, 적외선 통신도 벨 소리라든가. 그림 사진을 당시에는 뭐 블루투스 기술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외선 통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준 들어가 보면 뭐 네, 저장된 게 없네요. 플레이 온 뭐 네. 네이트 뭐 없겠죠. 뭐 깔려 있는 게 아쉽지만 뭐 충전은 마찬가지로 다른 폰들과 마찬가지로 네. 야, 이것도 역시 안 잘라져 있는 거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24핀 표준 충전 단자. 여기는 마이크로 SD 슬롯인 것 같은데 네, MP3 버튼이 있습니다. 아, 저장된 게 없어서 안 나오네요. 아, 그리고 게임폰인데 또 게임을 해봐야죠. 또 아, 아쉽게도 GXG 게임이 없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GXG 폰 중에 LG 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성능으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제품보다 덜 팔렸습니다. 네, 이 제품이 그야말로 스카이의 그런 감성을 등에업고 많이 팔렸었죠. 네, 내장 게임들 모토GP. 야, THQ의 그 모토GP가 맞습니다. 2.
이야, 사운드가 뭐 이 당시 진짜 이런 사운드, 놀라운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근데 딱 봐도 성능은 별로, 정말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브레이크인가? 아, 뭐 이렇습니다. 네. 당시에 써도 재미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재미 자체는 뭐 패미컴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야, 이게 퍼니셔? 설마 그 오락실의 그 퍼니셔는 아니겠죠? 아, 이게 뭐 건슈팅 게임인가요? 어, 이게 뭐야? 아, 이 굴르는 거는 뭐 맥스페인처럼 슬로우 모션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네, 정말 재미없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게임폰이 없어서 이 GXG 게임 중에 유명한 게임이 어떤 게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유명한 게임이 몇 개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댓글로 알려주시겠죠, 구독자분들이. IM8300 스카이 게임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외양어선을 타고 무역업을 하게 된 응수가 왜 이 게임폰을 썼는지, 그건 조금 궁금합니다. 그냥 소품팀이 구한 폰이 이거라서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뭐 스카이폰이라는 그 이미지와 응수의 이미지가 맞아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스카이의 게임폰이었는데, 이 폰을 마지막으로 스카이가 펜텍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진정한 스카이폰으로서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폰이라서 또 제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뭐 지금 폰 3개 살펴봤는데,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아, 보시는 분들이 좀 지겨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리뷰하는 저는 또 재밌게 리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리뷰를 계속하면 뭐 리뷰가 진짜 그야말로 무슨 넷플릭스 6부작 드라마 수리남 한 편 정도 분량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1편으로 마무리하고, 2편에서는 이제 악당들이 쓰던 폰들, 그리고 국정원이 쓰는 폰, 이런 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당들이 주로 썼던 폰은 이렇게 모토롤라 폰이 주로 악당들 폰이었고, 네, 그리고 국정원이 쓰던 폰은 이렇게 블랙베리 9000이 되겠습니다. 네, 상만이 형이 문자를 보내던 폰이 바로 이 폰이죠. 그리고 또 잠시 등장하는 폰이 있는데, 이 폰은 누가 쓰는지 얘기하면 또 스포가 되기 때문에 블랙베리를 잡기 위해 만든 삼성의 블랙잭 폰이 되겠습니다. 와, 뭐 다음 편 리뷰할 것만 보더라도 뭐, 와, 또 이게 시간이, 분량이 또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처럼 리뷰하면 또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특징들 위주로 짧게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또 제 개인 이야기를 또 하고, 그리고 뭐 피처폰, 애니콜의 역사 뭐 이런 걸 살펴보다 보니까 영상이 정말 길어졌는데, 다음 편에는 이렇게 악당폰과 국정원폰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일부 영상이 너무 인기가 없으면 2부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남을 통해서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스마트폰의 쓰임, 뭐 국정원 하면 또 보안이니까 블랙베리를 쓰고, 비즈니스맨의 상징 모토롤라 또 이런 게 있듯이, 수리남에서 나온 당시의 시대상과 맞춰서 한번 드라마에 나온 폰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